저는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식당 이모님들이랑 같이 나와서 이제 요리도 배우고 같이 하는 그런 컨텐츠 있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여러분 오늘 재밌는 거 해볼 건데 혹시 어떤 건지 유추해볼 수 있겠어요? 식당에서 하는 거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? 우리 여러분들이 두 팀으로 나눠서 밀키트를 만들어가지고 시식 한정판의 시식을 받고 투표를 해서 못 만든 팀이 벌칙을 수행할 겁니다. 팀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? 두둘?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될 것 같네. 공부리는 게 더 쉬운 거 같아. 누가 해야 돼? 일단 이기자. 가위바위보. 오케이. 들어. 다시 들어. 바로 들어. 그때 족구대 생각나잖아. 가위바위보. 이때 와야 이제 이거 우리가 골라줘야 되잖아. 뭐 골라줄까? 뭐 할까 보다. 일단 우리가 뭘 정해야. 이모 뭐가 더 쉬워요? 아 쉬워. 이거? 아 하나 줘봐. 야, 근데 지금 조리법 없이 그냥 맘대로 해야 된다. 조리법 없이? 말했다. 오케이. 오케이, 그래. 우리가 이번에 여기. 여기. 쉬워. 야, 핸드폰 쓰면 안 된다. 말했다. 어, 그래. 이렇게 그냥 하는 걸로. 바로 그럼. 네,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집기류 가져오셔서. 오케이. 우리 순두부찌개잖아. 번호 필요하잖아. 일단 이거. 순두부찌개. 번호 두 개 필요하잖아, 우리. 어. 일단 이거 씻어야 돼. 이거 씻어야 돼. 일단 이거 씻어야 돼. 어떻게 돼? 씻고. 일단 씻자. 우리 미안. 좋아요. 여기 대머리. 괜찮아. 괜찮아. 해만이? 야 비누로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뭐야 다 씻었어? 뭐해? 야 얘네 거 벌어서 먹겠다. 거품이나. 아 왜 이렇게 따뜻해 이거? 거긴 찬물로 해야지. 어 됐다. 엄마 퍼뜨릴게. 우리 할 거만 하면 돼. 우리 할 거만. 오케이. 닭을 먼저 볶아야 되겠지. 그치. 야채는 빨리 타니까. 아 닭부터. 볶아야지. 왜 안 켜진다. 볶아서 소스 넣어서 마지막에. 왜 안 켜지긴 임마. 당연히 아, 번호가 없으니까 안 켜지지. 아 진짜. 긴장해. 나 지금 오랜만에 요리하니까 긴장되네. 끝났다 우리. 야 우리 거의 다 했어. 야 우리 거의 어디였어? 어 어. 우리 거의 다 했어. 야 우리 거의 했냐? 아 진짜 없어. 우리가 진짜 어떻게 이거? 여기 있다. 와 얘네 뭐 하는 거야? 야 진짜 몰라. 야 아니 야 우리가 다 어디로 팔아먹은 거 아니네? 어? 아니 순두부도 없어. 야 순두부. 순두부도 따라다 팔아먹는다. 이 물이 안 나는데 초기 어때? 물이 다 쓰는 거 같은데. 안 죽어 안 죽어. 아 재밌네. 야 팝콘인데? 팝콘이다. 아, 야. 팝콘이야 팝콘.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? 우리가 싱싱해. 이게 맞아 이거? 네. 야 이렇게 물이 많냐? 맛있다. 야 고기가 수육인데 그냥? 조리법 없이 그냥 맘대로 해야 된다. 조리법 없이 말했다. 가져. 아 가져와 빨리. 가져와. 가져와. 다 가져와 빨리. 이거 가져갔다니까. 아 된다. 재밌다. 승자 맞죠? 니네 그렇게 했으면 안 됐어. 이게 우리 거야. 이게 먼저 볶았고 네. 다 넣어야 돼. 오기 때문에 이렇게 오글오글 해야 된다니까. 그래 그래. 아 지금 섹시하다. 빨리 했네. 닭 다 익어.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닭.
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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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도 어딨어? 백종원 백불? 아니 야 우리가 다 어디로 파는 거 아니네? 어? 아니 순서도 넣었어. 물이랑 근데 다 초기가 돼? 물이랑 다 쓰는 거 같아. 안 죽어 안 죽어. 야 치즈 어떠는 거야? 혼자 식당을 뒤진다 이제. 이런 식으로 방향을 안 되지. 여기 정근 감당이 하세요. 근데 너네 소스가 아니네. 좀 불 줄일까? 맞나? 이렇게 마우스 밀면 가는 거야. 이게 너무 큰 거 아니야? 야 우리 비주얼 나온다. 오. 야 우리 끝났다. 그렇지 그렇지. 야 진팀이 이거 뒷정리 다 해준다. 청소까지. 그렇지. 다시 한번 꺼. 아 우리 다 끝났다. 우리도 다 했어, 다 했어. 다 했어, 다 했어, 다 했어. 고추장을 찾아볼게요. 좀 싱거운 것 같아가지고. 아 아니야 아니야. 뭔데? 예? 뭐 찾았어? 아무것도 안 해. 이 불 화장품이 뭐야? 이 고춧가루에 나왔어. 됐어. 비주얼이 진짜. 어, 아 이거 식어 우리 거 빨리 해야 되네. 와가 이거 좀 좋아해. 아 녹는다. 아, 나쁜다. 밥살이 이거 비주얼. 무슨 날 끝나셨나요? 네. 네. 자 그러면 이제 네 분이서 각자 시식 판정 팀을 한 명씩 골라오시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출발하세요. 출발하라. 누구들도 죽이세요. 재경이 형 빨리 와요. 빨리 빨리 빨리. 빨리 와요. 빨리. 맛 좀 봐요, 맛 좀. 음식. 어. 맛 대결이야? 어. 누가 이기지? 여기는 순둥하고 지나네. 쟤는 특별히. 야, 얘는 훨씬 맛있게 먹네. 그치, 비주얼 너무 좋지? 형! 도혁이 형 마우스를 하나? 기대되는데, 도혁이 형. 도희 형 빨리 나와. 뭐 하는 거야? 내려오시죠. 빨리 나오세요. 그대로 따라오세요. 형사 성격이 다르다. 어? 이니셜이 빨리 따라오세요 다들. 뭐 하는 거야? 잘 봐. 됐어 됐어. 끝났다 우리. 네 분 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시식 판정단입니다. 시식을 하시고 어느 음식이 더 맛있는지 투표를 해주시면 되는데 한 팀씩 어떤 요리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. 자 저희는 한우 순두부찌개라고 우리 수민이가 아주 열심히 만들었거든요. 한번 드셔보세요. 맛은 보정 못하겠어요. 엠마 근데 맛있다. 음미하면서 먹어야 돼. 알지? 음미하면서 뭐 냉정하게 판매하시면 냉정하게 음미 냉정하게 음미 그 음미가 안 된다. 안에 그 순두부와 다 같이 음미하면서 물맛이 안 돼? 뭐라고요? 네가 지금 망치고 있어. 뭐 했어 임마? 매운 물? 맛있는 거잖아. 맛있잖아. 재영이 어때? 얼큰한 물? 얼큰한 그 입장 된 거 없고 이제 저희 거 한번 시식해볼까요? 일단 어떤 요리인지 설명해주세요. 저희는 뭐 최고급 닭다리살로 지금 춘천 치즈 닭다리 새벽 6시에 갓 잡아가지고
담아줘요. 나도 줘봐. 나도 좀 먹어. 나 먹어보자. 오, 야, 괜찮아. 쇼맨십, 쇼맨십. 아, 치즈라는 거라. 참고로 마지막 저거 민기가 손으로 직접 씻어준 거. 손 안 씻고 고기만 입은 거다. 요리는 기본이 손 씻기야. 감안하고. 민기 이거 한다고 샤워 봤어. 음식의 청결이잖아. 조용해. 좋다. 맛있다. 맛있다. 나 먹어보자. 손 우리도 먹자. 아, 먹어보자. 맛있지. 잘했네. 좋다. 확실히 자기 생생하네. 아, 흔들지 않게 된다. 아, 맛있다. 기침 나도 먹어. 야, 중간에. 자기는 안 먹고 살았습니다. 좀 잘해도 있는데. 저희 다 시식했어요. 이제. 끝났나요? 네. 네. 그러면 자, 이제 투표 시간. 순두부는 물이 너무 많아요. 그래도 맛은 괜찮은데 물을 잘못 잡아서 간이 안 맞고 저는 간도 맞고 맛있어요. 그래도 여기 물이 너무 많고 싱겁고 여기는 밥 비벼 먹어도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. 편이 없다 여기. 매운 불만? 매운 불만. 아니 저는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저는 이게 승민이하고 용희가 만든 순두부찌개 한 포였어. 오, 멋있다. 의리 지킨다. 여기 야 우리 방에 나가. 승우 민기 팀이 승리했기 때문에 원칙을 수행하셔야 되거든요. 오늘 여기 현장을 정리해 주셨습니다. 쉬있다면 해장해도 네. 저 먹어도 돼요? 네, 저 먹자. 좀 먹어. 단백질이야. 그래서 먹어. 진짜 맛있죠? 소스가 맛있다. 근데 오늘 만드는 게 어려워. 먹어 어려워. 우리 물을 맞춰야 된다. 처음에도 말을 했어야지. 그러니까 첫 단추가 너무 잘못됐어. 엄마, 배고프다. 배고. 이거 설거지까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세제의 소름입니다. 아, 나 큰 거 먼저 해야 돼. 이거 크잖아, 이거.